안녕하세요. 희선이네입니다. 꾸님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 오늘 혼나야 돼요. 왜냐고요? 이렇게 사랑초 9근을 아주 작은 것들이 조금 남아있었어요. 그거는 나눔해드리기도 조금 부끄러운 것들이라서 그게 또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모두 연질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잎이 나고 싹이 난 것까진 좋았는데 제가 그걸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누렇게 떡잎이 져가지고 나 좀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주세요.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제가 그거를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업을 시키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사랑초 이 새싹은 워낙 약하잖아요. 그래서 조물조물 살살 만지고 눌러서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심으셔야 돼요. 약한 사랑초 뿌리를 건드리면은 지금 좀 몸살 나기가 쉬워요. 그래서 그대로 연탄갈이 하듯이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는 건데요. 내년 2월까지 꽃을 볼 수 있어서 아직 늦진 않은 거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. 화분 분갈이 영상은 자주 보셨겠지만 이렇게 톡톡 치셔가지고 흙이 안 들어가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톡톡 쳐서 흙을 잘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좋은 시를 만나서 필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께 낭송해 드리려고 해요. 제목은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. 이기철. 잎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.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.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.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. 꾸님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저도 좀 많이 게으러지고 그래서 오늘은 사랑초 이렇게 분갈이 영상도 영상이고 또 사랑초는 겨울에 문을 꼭 닫아놓거나 이러시면은 통풍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진딧물이 생겨요. 진딧물 좀 징그럽잖아요.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겨울이라도 한낮에 기온이 좀 올라갈 때 잠깐씩 창문을 열어서 통풍과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라도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벌레가 안 생깁니다.